싱싱한 쭈꾸미의 맛과 풍미를 원연하게 느낄 수 있는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쭈꾸미 탕탕이. 이렇게 친다고 해가지고 탕탕이고 이거는 소금하고 기름하고 낙지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. 그렇게 드시면 맛있어요. 쭈꾸미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쭈꾸미 탕탕이. 신선한 쭈꾸미를 활용하는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? 쭈꾸미 요리 첫 번째 비법은? 쭈꾸미의 부족한 영양을 봄나물이 채워준다고 하는데요. 쭈꾸미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, 그리고 칼슘이나 칼륨 등은 굉장히 풍부한 데 비해 비타민이 조금 부족합니다. 따라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나물이나 녹황색 채소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우수한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. 홍합과 미역, 가리비를 넣고 우린 물을 기본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동, 미나리, 데친 냉이를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넣는 쭈꾸미! 여기 능력자의 비밀이 있습니다. 쭈꾸미는 딱 드셨을 때 다리가 말리고 자줏빛이 딱 났을 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쭈꾸미와 채소의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살짝만 데쳐주세요.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쭈꾸미는 봄철 나른함과 피곤함을 퇴치하는 데 으뜸이라고 합니다. 향긋한 봄나물과 쫄깃한 쭈꾸미의 만남, 쭈꾸미 샤부샤부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아무리 맛있어도 시켜서 드셔야 될지 말입니다. 우리 가족 건강식으로 영양만점 쭈꾸미 샤부샤부 어떠십니까? KBS